여러분, 이래서 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뉴 스타트로 이렇게 치유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복 이야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런 분들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틀어주고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명해졌어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송국으로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그분하고 뭐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신 분들이 뉴 스타트를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게? 뭐 먹었냐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 저 분명히 뭐 좋은 거 먹었을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뉴스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뉴스타트 하기 전에, 뭐 먹고, 뭐 좋은 거, 무슨 방법, 뭐 이런 거 하는 데를 많이 둘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또,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요? 생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진선미. 이런 것은 모르고, 이거, 뭐, 이 박사님이 언제나 뭐 먹으라고 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와서, 참, 좋은 걸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때까지 안 먹어본 뭐 먹고 계세요? 생기. 그 놀라운 그런 영적 에너지, 유전자는 뜻에 반합니다. 이런 그 놀라운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자꾸 무슨 방법, 치료법,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요법, 요법이 뭡니까? 여러분, 요법이 있다면 벌써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그 요법을 하고 다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법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개똥쑥 기억납니까? 네. 상황버섯 기억납니까? 네.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떠올랐다가 사라지고서.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때 상황버섯, 개똥쑥, 그 다음에 논이주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자석치료 생각나요? 이 요법이란 건 수도 없이 많아.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돼요. 이제 다시는 내가 요법을 찾지 않는다. 문제는 뭐다? 유전자다. 그렇죠. 암세포가, 내몸 안에서 암세포가 죽지를 않아서 내가 환자가 된 거야. 그렇죠. 본래는, 옛날에는 죽이고 있었어. 그렇죠.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모르고 있었어도, 이런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집결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T세포가
이제 발현이 된다 그래요. 막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켜지면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낫고 안 켜지면 안 낫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계속 여기서는 무슨 요법을 얘기를 할까? 여러분 앞으로도 요법 없습니다. 요법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 요법 있으면 팔아먹을 게 있어. 만약 요법이 있다면 저 강의실 저쪽 에어컨 있는 거기에 가게를 하나 내면 돼. 그래가지고 뭐는 무엇에 좋고 무슨 뭐 누구 박사 생식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그거요 마진이 굉장히 커요. 그거 차려가지고 저기서 팔면 그래서 279기 일부 세미나 중에는 40%를 할인해드립니다. 뭐 이래서 하면 여러분 돈 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입이 없어. 그런 부가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 쉬운 말 하면 구라로만 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구나.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어보면 이게 진리구나. 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진선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것이 생기로 나한테 그래서 이거는 뉴스타트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웃기는 말이야. 요즘은 그게 웃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무슨 학문이 새로 생겼으니까. 후성유전자 의학. 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은 이 항암치료제, 항암제의 발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암 환자가 됐는지는 생각을 뭐예요? 안 하고 뭐예요? 그러면 암 덩어리 떼내면 되겠네. 그러면 뭐예요? 암세포 죽이면 되겠네. 약 먹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방사선 쪼여서 어떻게 암세포를 태워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왜 내가 암 환자가 되었을까? 내 몸에 왜 암이 생겼을까?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다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유전자의 변질은 항상 몸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왜 우리 몸, 인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느냐. 이 그림이 그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 안에 들은 게 뭐예요? 그려놓은 게. 염색체예요. 이거는 실뭉치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막 샘플로 한 개만 그려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가 된다고? 23개.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땅콩처럼 생긴 거.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당뇨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그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있어. 그림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당분이 들어갑니다. 당분이, 그래서 글루코스, 이건데 당분입니다. 당분이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분은 연료입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동차 내연기관 엔진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네. 요거는 그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엔진 속으로 휘발유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휘발유하고 산소가 엔진 속으로 들어와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폭발을 일으키려면 그 엔진에다가 뭐를 줘야 돼? 찌지직 스파크.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로부터 오는 그 전기, 그 스파크, 그거가 있어요. 그 치치치 하면 팍! 그래서, 이제 1분에 또는 1초에 스파크가 몇 번 일어나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팍! 하면 이제 그 힘으로, 폭발력으로 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세포가 작동을 하는 거, 세포가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법을 가지고 암 환자들을 모아서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이런 데 가면 이런 그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무 설명, 내가 왜 암에 걸렸으며 왜 이거 먹으면 암이 좋아지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알아야 힘을 받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강의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잘. 그래서 이제 이건 당뇨병을 제가 강의 드릴 때 이제 다시 자세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스파크가 와서 생기가 와서 이 당이 타면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말은 전기가 생산된다는 말이에요.
당을 태우면 전기가 나옵니다. 왜 당을 태우면 전기가 나오는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리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로 하여금, 아, 그래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구나. 맞다. 이래서 생활에 또는 생각에, 내면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반드시 그 정상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러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돼요. 활성산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병 걸리는 것은 이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 활성산소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을 해요? 이런 나쁜 짓을 한다니까? 먼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돼.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한 개 속에 약 3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200개로 줄고 150개로 줄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사람은? 기운 없어. 맨날 피곤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일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도 잘 잤는데. 근데 움직이기가 싫어. 피곤해.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서 피곤한 줄을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뭐라 그래요. 뭐 먹으면 힘날까? 그래서 뭐 힘나는 거 뭐 없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었을까? 그거는 뭐 때문에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팍팍팍 줄어가? 그럼 나중에 100, 300개라 해야 되는데 50개밖에 안 남아. 그럼 짜증내고 맨날 피곤하다는 거야. 자, 그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세포막을 파괴해요. 세포막. 그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그럼 세포가 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현상이 빠르다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노화 현상이 빨라. 그 빨리 늙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80살이에요. 80. 네. 80인데,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저보다 훨씬 늙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이유도 활성산소가 어떻게 한다?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야. 그러나 이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속도로 늙어야 되겠죠? 누가 암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활성산소를 다 모든 사람이, 이상구 박사도 활성산소를 여러분과 똑같이 생산한다. 근데 왜 이상구는, 이렇게,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고 왜 암도 안 걸리고 그랬냐? 왜 그러냐? 이거를 차이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니? 왜 누구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 오래간만에 뵙다. 벌써 우리가 못 만난 지가 1년이나 됐네요. 작년에 뵙고 처음 뵙네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오늘 그 사람을 1년 만에 만났는데 확 늙었더라. 그래, 팍 늙어요, 안 늙어요? 팍 늙습니다. 팍 늙었다는 말은 이 활성산소의 이 손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그동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의 손상을 많이 받아서 훨씬 더 빨리 늙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 있고, 그 이유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자,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다 생겨요.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을까, 못했을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만들어놨어, 보면. 자, 암세포가 생길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T세포도,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즉, 유전자가 손상을 받을 것을 창조주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공부했잖아. 유전자 복구 효소. 그래서 유전자를, 활성산소가서 유전자를 망가뜨려도 어떻게? 그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해독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 몸에 요즘 한때 디톡스 그랬죠. 참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바로 우리 몸에서 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 활성산소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는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전혀 이런 미토콘드리아 파괴, 세포막 파괴, 이런 유전자 손상 이런 것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다. 그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물질이 뭐냐 하면 이 노란색 물질입니다. 여기 보면 SOD 그랬습니다. 그렇죠? SOD. 자, SOD. 그 SOD라는 물질을 생산이 되면 이 SOD가, 이 노란색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빨리 노화가 되는 사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 줄어버린 사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 변질이 돼가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뭐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SOD가 잘 생산됐다면 여러분 활성산소에 그런 손상을 받지 않아. 그러면 SOD가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SOD가 잘 생산됐고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기운이 없다 기운 없다 뭐를 먹으면 기운을 좀 낼까? 배 쌓는 사람들은 시어머니들이 그런 시어머니들이 많아. 근데 어떤 시어머니들이 맨날 기운 없다 그래? 맨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마음 편한 시어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잖아. 왜 며느리 가지고 자꾸 그래? 나도 시어머니지만은,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시어머니들은 피곤해서 소리 안 해. 맨날 앉아가지고 며느리가 미워 죽겠고.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 생기가 막혀.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네,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는 이게 꺼져버려. 그럼 SOD가 생산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맨날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 키우는 걸 너무 어떻게 키운지 아냐,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나를 돌보지도 않고 이 불효 자식들아 내 팔자야 이래서 앉는 사람들 다 피곤한 사람들이야. 왜 미토콘드리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마음이 문제야. 내면의 환경이. 자. 그러니까 이 SOD가 생산이 잘 되려면 어떤 사람이 SOD가 잘 생산이 될까?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지. 유전자 잘 켜지는 사람은 뭐 많이 받는 사람? 생기를 잘 받는 사람이지. 박수 잘 치는 사람. 그래도 안 쳐.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좀 애기처럼 돼야 돼. 애들 좀 하고 나는 점잖다. 점잖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지 않다. 물론 젊지 않지. 그런 심보 가지고 어떻게 젊어지겠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참 이 말이 맞네. 이 말이 유전자 의학적으로도 바로 직방이네. 이제 이래서 그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 2부 세미나. 지금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2부 세미나에 가면 진짜로 진선미 그 말씀 그 속에 있는 와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 맞네. 그래서 생기를 그 말씀으로부터 받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후성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그 무슨 말이 안 된 말이라고. 그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죠. 야.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그 학생들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학생들 보고 전 맨날 그러세요. 야, 말씀으로 병자 고친다고. 웃기고 있네. 말하면 병 낫는다. 야, 약을 먹어야 병 낫지. 지금 그 거꾸로 돼버렸어. 약 아무리 먹어도 병. 왜? 약하고 유전자는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기는데 왜 약을 먹으면 병이 나? 그렇죠. 안 낫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약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생기로만, 에너지로만 진선미에서 받는 그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에너지.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그 알파파가 가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원리,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옛날에 제가 그 비웃고, 그냥 비꼬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언어 폭력으로 많은 그 기독교 그 학생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이제, 그 뭐라 해요. 묵사발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참 미안해. 그런데 요즘도, 그 다 의사들이죠. 근데 요즘도 제가 이제, 야, 성경에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 그 말이 맞아. 그럼 애들 놀래. 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면서도, 아직도 말씀으로 병자가 어떻게 낫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암이 낫는다.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은 이러한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뭐를 먹어서 뭐가 뭐 특효 약이 있어서 낫는 건 아니고 이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복구가 돼야 돼. 자, 복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복구 물질들이 생산돼야 돼. 복구 물질들이 생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복구 물질들, 자, 소방관 아저씨, 그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마무리공 아저씨라는 복구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으면 안 돼. 꺼져 있으면 진짜 복구가 안 돼. 그래서 그 유전자 켜지면 그 새 아저씨들 복구 물질들이 생산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켜지면 복구 물질이 생산돼서 유전자 복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지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돼요? 켜지면 복구 물질이 생산돼. 그래서 복구가 되는데. 네. 복구 물질이 생산 안 되는 사람은 유전자가 손상,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어도 복구되게 안 되게. 복구 안 됩니다. 그 복구가 안 되고 이게 이제 복구 안 된 그 유전자 손상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복구 물질을 다시 생산하자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MBN에서 그 특강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 제 이제 이런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암 세포가 뭐예요? 정상 세포로 되돌아간다. 이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냐? 지금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연구진이 예, 연구를 한 결과 암 세포 속에는 많은 변질된 유전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복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다낭성, 다낭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라도, 예, 이 생기가 들어와서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유전자가 복구가 돼.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지금 과학자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되면서, 그 유전자가 복구된다는 것을, 그 복구 원칙을 무엇에도 응용을 할 수 있겠다? 항암제를 재개발해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만들어내면,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복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저는 옛날부터 이런 연구 결과는 이제 정식으로 2년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드디어 그렇지 과학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쭉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냐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제4세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옛날부터 써오던 항암제는 제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정상세포도 죽이는 제1세대 항암제. 그래서 1세대 항암제가 제일 잘 죽이는 정상적 세포가 무슨 세포게? 백혈구예요. 백혈구. 백혈구는 면역세포.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면역, 암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백혈구야.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자꾸 피 빼요. 자꾸. 뭐 하려고 피 빼요?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려고 피를 빼요. 왜 백혈구 수치를 재요? 검사를 자꾸 해야 돼.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 죽이기 때문에 수치가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피를 자꾸 뽑아서 백혈구가 얼마나 떨어졌나. 그래서 백혈구 정상 수치는 7,000, 8,000 그 수준인데 이게 이제 8,000에서 7,000으로 떨어지고 6,000으로 떨어지고 5,000. 항암 치료 계속하면 백혈구 떨어져. 그 뭐 저는 의사로서 그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왜? 지금 내가 암으로부터 회복되려면 뭐가 더 강해져야 돼?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데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면역력마저도 어떻게? 쭉 떨어뜨리니까.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이제 백혈구를 면역 세포를 항암제를 줘서 계속 낫게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백혈구 수치가 4000 이렇게 되면 의사들 고민인 거예요. 이게 항암제를 중단할까 말까. 그러다가 또 뭐 또 3500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뭐 하게? 그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을 또 주사를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야지. 강제로 그냥 백혈구 수치를 올리려고 막 그 약으로. 그것도 나중에 자꾸 그런 주사를 맞으면 이제는 그런 주사 맞아도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원 치료, 현대의학이 암 치료를 하는 그 모양새를 여러분 참 확실히 알아야 돼. 저는 의사로서, 내가 의사로서 나에게 암 환자가 찾아왔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내 양심상.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타트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는 유전자를 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웃고 할 때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뉴스타트는 이게 완전히 다른 곳이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곳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왜? 내 유전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제4세대 항암, 그래서 제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한 항암제고,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항암제냐면, 이제 자꾸 백혈구까지도 죽이니까, 1세대 항암제가. 이게 면역력을,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 생각에도 이 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말이 안 돼.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근데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써? 그러면, 그러나 그거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동안에 이 1세대 항암제를 쓰지 않고, 이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새로운 항암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모든 의사들이 다 바라고 기다렸던 항암제예요. 그런 항암제, 그거를 2세대 항암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표적 항암제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항암 주사를 놔주면 또 약을 먹으면 그 항암 물질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암세포만 찾아가도록 그 다른 세포한테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새롭게 개조된 항암 물질을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요, 와, 원더풀, 이거 뭐 최고야. 왜냐면 암 세포들이 팍팍팍팍 죽어 나가는데 부작용 별로 없어. 그래서 이야,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 근데 한참 써보니까 얼마 안 가서 내성이 생겨버려. 안 죽어. 암세포들이 안 죽어. 그래서 지금 표적 항암제로 표적 항암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정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암을 정복한다는 것은 약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암 정복은 뭐밖에 없어?
내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면 암은 전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가 왜 내성이 그렇게 빨리 생겨버리냐고 하면은, 이제 그, 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들은 그 세포 표면에 나는 암세포다라는 문패를 붙이게 돼 있어. 예, 네, 문패를.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암세포마다 문패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제는 개발을 해내려면 그 문패마다 다른 항암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싸. 항암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암 환자한테 쓸 수 있으면 쏴지. 대량 생산하니까. 근데 이 문패마다 약을 또 구조를 바꿔야 돼. 근데 그것도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들어가서 아, 딱 보면 자기한테 맞는 문패를 찾아가서 거기서 탁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약 아시죠? 농약을 뿌리면 첫 해에는 효과가 최고야. 다음 해에는 어떻게 돼? 다음 해에는 별로 효과가 뚝 떨어져 버려. 왜? 벌레들이, 해충들이 뭐가 생겼어? 내성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3년째 영 효과 없어. 내성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암세포도 이 표적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데 그 내성이 생기는 그 원리는 농약하고 같아요. 그래서 문패를 공격을 하니까 암세포들 쪽에서는 어떻게 이 암 환자를 보면 분명히 뭐예요? 생기가 없어. T세포 유전자는 안 켜져? 그런데 엉뚱한 물질이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거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 우리가 문패를, 가짜 문패를 갖다 붙여야 돼. 그리고 좀 나중에 다음에는 표적항암제 들어가도 그 문패가 없어, 자기가 찾는 문패가. 이제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진실이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유전자는 자꾸 바뀌게 돼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앞으로도 별로 가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명한 항암제 1세대, 2세대 항암제가 나왔어도 그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되어 나왔어도 그리고 심지어 표적 항암제까지 나왔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들 측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뭔데?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을 개발해야지. 암세포만 자꾸 죽이는 약만 개발하면 뭘 해?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는 한, 약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면역력이 강하게 옛날대로 회복을 해야 암세포가 다시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생기더라도 생기는 쪽쪽도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그래야 재발이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 항암제가 등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그래,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래. 이 과학자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드디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노벨상 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 면역 항암제가 나오는데, 노벨상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면역 항암제 인기가 하나도 없어. 왜? 이것도 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자,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원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암세포와 T세포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경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학자들이 무슨 말까지 만들어냈냐고 하면, 암 면역세포, 암 면역 균형 현상.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말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암, 자, 이게 암이고, 이게 이제 면역세포, T세포예요. 세포가. 그래서 암세포가 약화되면, 이쪽 T세포가, T세포는 이걸 합시다. T세포가 약화되면 암세포는 어떻게 돼? 강해져요. 그러다가 이 T세포가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약해져요. 약해져서 이제 암세포와 T세포가 같은 균형을 딱 이렇게 그 세력이 통일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순간부터는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런 암세포 활동 정지 현상을 암 동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이, 여러분이 암 말기일지라도 면역력이 강화돼서 이렇게 암 세력과 면역 T세포 세력이 통일해지면 암 면역 균형이 돼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암세포는 그 순간부터 활동 정지. 그런 현상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암이 동면 상태만 돼도, 동면 상태만 돼도 5년, 10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만 강해지면 된대. 암 동면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어. 그러다가 동면 상태가 됐다가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억장이 또 무너져. 이 면역세포가 떨어지면 그때는 암은 동면 상태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동면 상태가 됐다가 이 T세포, 내가 생기를 더 받았어.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심호흡하고, 물 마시고, 이러면서 모든 우리의 내부의 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면역력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 면역력이 더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T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줘. 그러면 암이 엑스레이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암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건 동면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기를 잘 받았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물도 착실히 마시고, 음식도 이렇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 기본적인 여건을 잘 맞춰주면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빨리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 동면 상태가 금방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암 퍼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암 동면 상태 지나서 T세포가 조금 더 강해지면 암을, 암 덩어리 없어질 수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회복 얘기에 나오신 분들, 뭐, 이렇게 자궁 내막암도 있었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뭐, 없어졌고, 대장, 그렇죠. 대장에도 이런 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고 관절염도 없어져. 그다음에 이 아까 그 여자분이 가졌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루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은 오토이뮤니 디지즈, 자가면역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 루푸스도 다 나버렸어. 그 다시 말하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분의 T세포가 그 루푸스라는 병은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여러 모세혈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뭐 간에도 있고, 콩팥에도 모세혈관이 있잖아. 그래서 이 루푸스에 걸리면, 이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병이 싹 없어졌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란 건 뭐냐 하면, 자, 이 노랑세포는, T세포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이 갈색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보면 cancer cell 그랬죠. 그래서 요 부위를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도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댕길 수 있고, 그 다음에 T세포도 뭐예요? 혈관에 댕기다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암세포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T세포한테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기의 신분증, 암세포 신분증에게, 네. 주민등록증 얘기예요. 암세포 주민등록. 주민도 아닌 놈이 이제 나는 주민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이 T세포는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인식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cognition signal. 그래서 이 T세포는 이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이 암세포를 만났을 때 그냥 뭐만 해? 인식만 하고 만다. 인식만. 너는 암세포구나 하고 신분증 보고 암세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잠깐 대화를 해.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좋겠다. 왜? 내가 너하고 싸울 기운이 없어. 왜?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만 하고 헤어지는 거야. 그래, 잘 살아봐. 나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너를 죽일 수가 없지.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다음번은 뭐냐면 recognition and 그 다음에 뭐라? activation.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T
T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는 어떤 때 그렇게 되냐면, 이 T세포 표면에 이런 민원 창구가 있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박수 잘 치고 운동 착실히 하시고, 여러분 운동 꼭 하세요. 이제 저녁에 좀 시원해질 때 나와서 운동 꼭 그러시고 그래야 돼. 그러시고 물 다 잊어버리지 말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공기 좋다. 이제 이런 정말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뉴 스타트 생활을 시작하시면, 이제는 T세포가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강해지겠죠. 그러면 T세포가 강해졌다는 것을 누구도 느끼게 돼 있어요. 암세포는 느껴요. 이 암세포하고 T세포는 항상 서로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볼 때, 아, 이 T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게 아마 오늘이 8월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2, 3, 4. 이제 4월째네. 아마 오늘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아, 이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한 박수를 쳐서 콘. 아, 노래를 부르고 이 분위기가 뭐예요? 뇌파가 달라져서, 뇌파가 맨날 베타파가 와서 T세포 유전자를 끊은 사람이 이게 알파파가 돼가지고 T세포가 유전자 막 켜지면서 T세포 강해. 지금 옛날 빌빌하던 T세포가 아니야. 그러면 오늘쯤, 오늘 아마 늦은 사람은 내일 아침쯤 암세포들이 눈치를 삼아만 살펴보니까 이거 자기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자. 그래서 보세요. 이 암세포 측에서 이런 물질, B7,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이 T세포의 민원창구, 이 CD28이라는,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이 민원을 넣어요. 그 이 민원은 뭐예요? 야, 이거 T세포가 보니까 점점 강해지니까 나는 앞으로 별로 이 사람 몸 안에서 계속 오래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구나. 아, 그러면 민원을 넣어요. 무슨 민원?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T세포가 그래. 너 가만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 몸 안에서 오래 못 살겠지. 이 사람은 이때까지 이렇게 살 동안에 이렇게 웃고 박수 치고 강의 듣고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현미밥이 들어오고 이런 때가 없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앞으로 이 사람 몸에서 가망이 없어. 그게 확실해지면 암세포는 죽여달라고 민원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T세포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 Destruction of cancer cell.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T세포가 생산을 해서 암세포 쪽으로 주입해주면 암세포는 destruction, 붕괴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빨리 하루빨리 T세포들이 민원을 청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 그런데 이 민원을 이 암세포들이 죽여달라는 민원을 누가 빨리, 어떤 사람이 빨리 접수시키고 어떤 사람이 늦게 접수시킨 줄 아십니까? 빨리 접수시키는 사람은 암세포들, 야,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 그러면 내 암도 날 수 있구나! 유전자가 회복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암세포들이, 아이고, 나, 이 사람 포기.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 게 암세포가.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분이 삐딱 하다면, 암세포는 포기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뭐, 작심? 작심삼일이야. 이 사람은 철저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암세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지를 할까? 뇌파! 네. 와, 강의가 중요한 강의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뭐요? 신뢰,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암세포, 그러면 알파파가 되겠죠? 아, 두려워할 거 없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여기 이 아가씨처럼, 예, 이 아가씨는 완전 웃는 얼굴로 변했어. 남편의 기술이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탁,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은 완전히 알파파가 막 내려오는 거야 이 뇌에서. 그렇게 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빨리 뭐 장기전 할 필요 없이 그냥 끝내자. 그래서 포기. 죽여주십시오. 사망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T세포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응? 그, 빨리 죽어라. 미안하지만. 그래서 암이 싹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그런데 이 면역 항암, 그래서, 이 면역이 올라가면 이제 강화되면 그렇게 되는데, 면역 항암제란 건 뭐냐면, 이렇게 뉴 스타트로 이 분위기, 내 몸, 내면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건 없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완전히 인공적인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속여요. 나는 무슨 생기를 받는 것도 없고, 뭐, 건강식을 시작한 것도 없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 주사만 맞으면 돼.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이거 이상해. 환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알파파는 전혀 안 되고, 맨날 베타파만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T세포들이 세졌어. 세지도록 인공적으로 자극하는 방법.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떨까? 이거 상황이. 뭔가 수상해. 이거는 사기치는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도 사기치면 사기로 대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약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문패, 표적함제 똑같아. 그래서 사기는 사기로 암세포들이 아하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대처를 하면 면역항암제는 조금 효과가 있던 것 같다가도 효과 없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그래서 면역 항암제 제3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4세대 항암제로 넘어가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예, 네, 회복시키는 어떤 거를 개발해보자. 그러면 이게 대박 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야! 감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굉장히 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냥, 와, 빨리, 요법을 안 가르쳐 주시나. 제가, 지금 제 강의 자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진리 요법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기 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법 중에는 최고 요법이에요.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이 길밖에는, 생기를 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꼭 희망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